원로 장로로 초대하기에 이준표를 수여한 주 2022년 4월 17일 미국 한인 여성의 하와이 우리 강신성 원로 장로님 이제 이쪽이 안수함으로 우리 교회 원로 장로로 장립을 받습니다. 인증을 합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충성된 우리 강신성 원로 장로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아버지 아니여 무병장수의 삶을 주시고 아버지 섬김의 리더십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20년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 종을 쫓아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온 아름다운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시간 우리 장로님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김평화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여 기둥으로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기도하시며 그것이 본인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성이 되고 충성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병장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박금을 원로 권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2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종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여 여종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나이다. 아버지 아니여 변함없이 섬겼나이다. 아버지 20년의 송상이 지나온 동안 아버지 무수한 일들이 교회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겼나이다. 변함없이 아버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나이다. 변함없이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격려하시고 이제는 축복하시고 이제는 번성케 하시고 이제는 왕성케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안나 선지와 같이 복을 받게 될지어다. 안나 선지와 같이 복을 받게 될지어다. 그렇게 된지로 믿사오고 우리들의 구속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에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목사 김덕환 내겠습니다. 최봉태 집사, 위 사람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집사로 임명하였기에 이 집회를 수여 주 2022년 4월 17일 미국 하나님의 성에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목사 김덕환 목사,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위 사람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집사로 임명하였기에 이 집사를 수여 주 2022년 4월 17일 미국 하나님의 성에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목사 김덕환 목사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에 권사로 세움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권사로 쓰임 받아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계시록 말씀이 여종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도들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보살피게 하시고 목사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되기 원합니다.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안나 선지자 같이 그렇게 복되게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을 받았사오니 이제 사명자입니다.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건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래 무병장수하며 교회를 든든히 섬기게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 최봉태 집사님과 최일순 집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없이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귀한 부부를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말없이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정신이 발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침례를 주셨사오니 세례받았사오니 앞으로 성령 충만받게 하셔서 앞으로의 삶이 아버지 섬기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아버지 예배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